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.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.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. 나 여자 칠 수 있다.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애라도 힘들어. 기본적으로 애교가 있네. 저런 걸 찍을 정도면. 자, 이쯤에서 확인해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유열 박진영 씨도 하고 갔던 애교 음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제가 유열 씨 거를 나 궁금해.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다 하셨어요? 나 내가 날이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. 유열 씨 표현이었고요. 이게 사실 저희가 우울할 때마다 저 영상을 보거든요. 네. 우울할 때마다. 예. 아, 너무 웃겨가지고. 솔직히 별로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지. 빼는 싫어하진 않죠. 빼진 않아요. 네. 빼진 않아요. 빼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. 난 시킴 다 하니까. 네. 있잖아. 있잖아. 있다나 있다나예요. 있다나. 자, SM. 감기 걸려서 어차피 코드 막혀 있어서 괜찮아요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보아 이사님의 애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합니다. 준비 5, 6, 7에 있잖아 내가 7에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탈락 잠시만요. 왜요? 있잖아 내가 탈락 잠시만요. 왜요? 있잖아 정확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있잖아 아, 나 걸크러쉬로 나와. 예? 이게 진정한 걸크러쉬죠. 이런 걸 하는 게 걸크러쉬죠. 그리고 지금 약간 급함을 느꼈어요. 빨리 해쳐야지 이런 느낌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이런 느낌 안 돼. 급한 거 이런 거 안 됩니다. 네. 천천히. 자, 5, 6, 7에 있다나 내가 할 말이 또 있다나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.